11명의 야당 의원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지 연대 강화를 위해서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비상식적인 억지 주장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 면담한 뒤 IAEA 보고서를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편향적 보고서로 규정한 민주당. 최고위 회의실 배경에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사진과 함께 국민 안전 수호라는 구호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우려해야 할 건 후쿠시마가 아닌 북핵 문제라고 한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을 고리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북핵 문제가 한반도의 핵심적 과제라는 것을 모르는 우리 국민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과학적 진정성은 없고 정치적 오만만 가득한 야당 의원 11명으로 꾸려진 오염수 투기 저지 국회의원단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일본 현지의 정치인 그리고 어민단체, 전문가, 시민단체와 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와 관련된 연대 투쟁을 강화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비상식적인 억지성 주장을 펼치며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정치 오염물 뱉어내는 그 입이야말로 오염수보다도 더 위험한 오염구입니다. 민주당의 묻지마 괴담 선동 정치는 오늘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미동맹 70주년 등을 계기로 미국 방문에 나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국격을 추락시키는 무례한 행동들을 민주당이 되새겨보아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SBS 장민성입니다.